절편 단골을 만들 건데요. 먼저 맵쌀가루에 찬물을 한 스푼씩 넣으면서 너무 떡지지 않도록 잘 비벼가면서 반죽을 하는데요. 반죽을 뭉쳐봐서 이게 어느 정도 뭉쳐지는 정도가 될 때까지 물을 넣고 쌀가루가 이 정도로 뭉쳐질 때까지 물을 넣고 비벼주세요. 어느 정도 비었으면 이걸 체에 한번 내리는데요. 체에 내리는 이유는 공기 주입도 하면서 쌀가루가 안 익는 곳이 없도록 고루고루 익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손으로 이렇게 눌러가면서 잘 내려주세요. 반죽을 채 내렸으면 찜기에 김이 오른 찜기에 반죽을 조금씩 뭉쳐가면서 남은 반죽은 위에 잘 부어서 뚜껑을 덮고 15분에서 20분간 찌면 절편이 됩니다. 찜통에서 15분에서 20분간 떡을 쪘으면 약간 식힌 다음에 봉지에 넣고 떡을 주물러 줍니다. 고루 섞이면 손에 반죽이 들러붙으니까 참기름과 식용유를 섞은 기름을 손에 바르면서 반죽을 적당한 사이즈로 떼어서 둥글둥글 경단 모양으로 빚어서 꼬치에 마찬가지로 반죽을 적당한 사이즈로 떼어 둥글게 빚어서
기름을 발라가면서 떡 3개를 꼬치에 꽂습니다. 그릇에 절편 단고를 넣고 빙수 팥을 끓여서 냅니다. 완성입니다.